아, 준피디. 아, 형님. 아. 오늘은 어떤 또 좋은 차를 준비했는지. 내가 오늘 또 기똥찬 차를 준비를 해왔다, 내가. 어떤 차인데요? 너 최근에 나 혼자 산다 봤어? 아, 예, 봤어요. 타인이 키 그분이 딱 차를 끌고 왔는데 멀리서 보다가 오, 너무 멋있는 거야. 오, 저 무슨 차지? 오, 벤츠인데 저 무슨 차지? 하고 내가 TV 앞으로 막 가까이 갔어. 갔는데 옛날 우리의 드림카 AMG GT인 거야. 아, 사상. 그때 그 회색인가? 흰색인가? 아, 그때 우리 은색이었지. 네, 그때 했었죠. 근데 우리 대실망했지. 네. 차 내리는 순간 드림카가 확 사라졌잖아. 그때 허리가 좀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었어요. 너가 내리자 그랬잖아. 네. 형이 이제 그만 치면 안 돼요. 아, 좀 많이 아팠어요 그때는. 그때 그냥 꿈을 접었어요. 아, 이 차는 이쁘고 이쁜 쓰레기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접었는데 이번에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차를 보고 너무 이쁜 거야. 그런데 마침 오늘 제가 AMG GT43을 갖고 왔는데 보통 43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1년을 기다린 43. 그럼 예전에 찍었던 차와 뭐가 다를까? 엄청 달라. 마치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았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내가 갖고 온 43은 대박인 43이야. 기대해 주고. 형님, 이거 63 아니에요? 43일까 63일까? 이 외관 대충 봤을 때 약간 63 느낌인데? 아,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AMG GT가 43이랑 63 두 가지가 있어요. 43은 살짝 좀 패션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63은 진짜 AMG. 그건 2억이 넘는 차, 너무 비싼 차예요. 근데 이 차는 43입니다. 그때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그 차예요. 그럼 오늘 샤이니 진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그로 끌지 말자. 그건 똥색이었어. 제가 예전에 43 리뷰했던 것도 영상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은데 이 앞에 범퍼를 63으로 바꿔놨어요. 이건 근데 애프터마켓이 아니고요, 실제 차를 오도할 때 이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차에 들어간 옵션만 얼마냐면 거의 3천만 원어치? 야, 이 정도면 거의 파나메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63이 많이 비싸요? 2억 한 4천? 얘는 1억 3천대에서 출발하고 파나메라랑 비슷하네요 가격이? 근데 얘는 옵션 이거 다 넣어서 이 차 거의 1억 6천이에요. 근데 이 차주가 왜 이렇게 옵션을 넣는지랑 제가 오늘 진짜 중점적으로 타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따 운전할 때 허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진짜 이 차로 출퇴근 가능할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또 차주를 만나보고 이 차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용인에 살고 있고요. 네. 지금 하는 일은 건축업 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41살입니다. 아, 41살이시고. 그러면은 차를 제일 좋아하실 때 아닌가요? 그쵸? 예, 아, 그쵸? 제가 요번에, 나 혼자 산다 보면서 다시금 이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차 너무 이쁘다. 그 뒷모습 잠깐 나온 거거든요? 예. 모자이크 해가지고. 근데 블랙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블루가 더 이쁜데? 저는 색깔은 일단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를 옵션까지 다 넣어서 얼마에 사신 거예요? 한 기억에 한 1억 5,8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1억 5,800 정도요? 네네. 그러면 리스로 사시고? 네, 리스로. 아, 월 얼마 정도 나가나요? 한 지금 25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60개월? 네. 아, 역시 우리 채널은 60개월이지. 그럼 처음에 보증금 한 30%? 2,500에서 3,000 넣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도 적네. 아, 선납금도 넣으셨나? 예, 선납금 한 2,000 또 더 들어갔습니다. 이 차가 진짜 드림카였던 거 아시죠? 시승해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와, 이건 안 되겠다 싶었던 거거든요. 예, 저도 솔직히 그거 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옵션에 또 제가 일단 에어소스를 일단 넣긴 했거든요. 에어소스 펜션 얼마예요? 기억에 한 370, 300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아, 300 후반대? 네. 아,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승차감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차 한번 보시고 이따 또 얘기를 나눌게요. 어때? 멋있지? 준피디. 아, 범퍼 멋있긴 멋있다. 저 범퍼가 사제가 아니고 실제로 오더할 때 넣으신 거잖아요, 63. 네, 이것도 오더에 들어가는 오더예요? 네. 아, 요건 얼마 주고 샀어요? 400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막혀있는 거는 이렇게 안 되나 보네요? 63만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 얘는 그냥 이렇게 싹 이렇게 막혀있고 이렇게? 네, 모양만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근데 43 사신 분들 이거 고민 많이 하겠는데, 그쵸? 솔직히 할 것 같아요, 무조건. 그죠? 저는 이 위에 파워돔하고 이 넓고 낮잖아요. 예. 진짜 그냥 스포츠카 같아요. 와, 여기 개간지다 진짜로. 그치? 이거는 도색 하신 거예요 따로? 이것도 옵션에 색깔만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 아, 얼마예요 이건? 100에서 2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이거는 그렇게 안 비싸네, 도색이라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20인치가 껴있는데 이것도 도색을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리뷰했던 차랑 또 전혀 다른 느낌이네. 훨씬 더 스포츠가 같아요. 차주님, 결국 이 옆모습에 반해서 산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그쵸? 저는 옆이랑 앞에 두 개 보고 샀어요. 아니, 이 쿠페형 세단 같은 경우가 요즘에 너무 인기잖아요. 예. 근데 진짜로 얘는요, 그러니까 세단을 이쁘게 스포츠카처럼 만든 게 아니고 스포츠카의 뒷좌석을 놓는 것 같아요. 특히 요 쿠페 라인,
이거 너무 이쁜데요? 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쿠페를 좋아해서. 이거 일부러 계속 이렇게 세워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일단 제 눈엔 보기 이쁘니까. 아, 이거 절대 닫진 않나요? 계속 세워놓고 네, 다니나요? 웬만하면 다 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요 라인하고요, 요쪽 요 골반 라인이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거는 블랙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블루도 너무 이쁘네. 여러분, 파란색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 야, 이것이 바로 AMG GT K5입니다. 아, 너 같은 파란색이라 한 번만 찍어보자. 아, 근데 좀 저 도착하자마자 약간 그 생각했어요. 뭐? 내 차랑 똑같은 색깔이네. 네, 준피디 것도 파란색이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뒤에 여기 옵션이 달라진 거죠? 이쪽 네, 범퍼. 이 모양이 좀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일자인데? 네네, 일자예요. 435. 아, 근데 요거 102구 바꾸는 옵션 없었어요? 아, 예, 102는 4363 아예 차별화를 둬서. 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사재가 있다고 하는데, 63은 흉내내는 것 같아서. 썸네일 어그로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을 또 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63 AMG는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자, 형, 궁금한 게. 네. 요 차를 산다는 게 좀 희귀하긴 하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고민되는 차 되게 많잖아요. 최종 후보에 오른 차가 뭐였어요? 원래 BM 그 X 그 6 M50D하고요. 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 아, 그 진짜 예쁜데. 결국은 그 카이엔이랑 이제 이거랑 두 대를 고민했는데 네네. 이게 한두 달 더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거의 1년 기다렸죠? 예. 카이엔 쿠페도 한 8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딜러 두 분한테 네네. 그냥 빨리 나오는 걸 하겠다고. 근데 이게 빨리 나온다고 해서 카이엔을 취소를 했는데 결국은 이걸 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타실 거예요? 살 때 마음은 최소 5년에서 10년 탄다고. 아, 하고. 항상 10년이죠? 예, 그러고 탔는데 모르겠어요. 그래, 진정한 쿠페형 세단이면은 다 열려야죠, 그쵸? 그리고 요 트렁크 생각보다 넓죠? 그냥 이렇게가 다예요. 아, 여자친구 있어요? 한 달 전에 헤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요? 네. 근데 또 쓸데없는 걸 물어봤구나. 폭이 너무 정사각형이다. 긴 짐 싣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랑 제가 가끔 마트를 가는데 네. 이 위에 덮개 때문에. 아, 또 높이가 낮죠? 예, 그래서 자꾸 닫아뒀다가 다시 열리더라고요. 아, 살짝 그런 불편함이 있네요. 그래도 쿠페형 세단치고는 뭐 좁지는 않은 편이에요. 이거 실내도 옵션 넣으신 거죠? 시트 색깔에 좀 꽂혀서. 아, 그러면 요 시트의 옵션은 얼마예요? 이게 한 4,500대였던 것 같아요. 배기음도 넣으신 거죠? 예, 가변 배기 넣었어요. 얼마예요, 그건 또? 한 300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300후반대? 네. 야, 이것도 옵션질 장난 아니구나. 근데 이거 유리가 네. 멋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역시 쿠페형이라 시야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너무 좁아서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살짝 답답함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차고. 자, 안에 한번 타볼게요. 와, 확실히 낫다, 진짜. 이게 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가 해도 예. 살짝 벌써 좀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시트 자체가 되게 단단하네요. 예. 그 S 같은 경우는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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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거든요, 운전할 때. 얘는 아, 시트가 진짜 기본적으로 딱딱하고. 이거가 겨울 에디션이네요. 아, 예. 그래서 따뜻할 것 같아요. 예, 모포 덮은 것 같은데요, 위에 천장 보니까. 자, 이제 AMG GT43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막 호랑이가 으르렁은 아니고요, 자다 깬 소리? 호랑이가 좀 자다 깬 소리? 그냥 이런 소리? 그냥 좀 살짝 AMG를 조금 따라한 느낌? 뭐 이런 건 있고요. 나이 상관없다니까, 이런 건지 이런 거 붙이고 막 이렇게 멋스럽게 꾸미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것도 얼마 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싸지로 하신 거죠? 네, 이거는 애프터마켓에서 한 만 얼마 주고 샀어요. 만 얼마 주고요? 예. 아, 이거 그냥 덮개로만요? 예, 그냥 붙이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도 뭐 덮으신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선글라스 그냥 까만색 플라스틱인데. 아, 네. 좀 안 이뻐서 그냥 이것도 애프터마켓에서 한 2만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본드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데요? 저번에 촬영했을 때도 느꼈는데 이게 터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21년식이죠? 20년식이에요, 저는. 20년식? 네. 아, 터치가 안 되니까 이게 제가 S클래스는 터치가 돼서 되게 편했는데 이걸로 다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핸들은 역시 AMG 핸들. 정통 AMG 핸들, 이쁘다. 이 핸들 보고 딱 한 번씩 만족하죠, 이렇게. 아, 이쁜데, 이렇게. 그냥 전 감촉이 좋아서. 아, 요 감촉이야? 네. 우리 이제부터 좀 단점을 찾아내볼까? 앞자리에, 이 차가 앞자리 몰빵이잖아. 거의 버린 뒷자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뒷좌석. 옛날에 촬영한 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랜만에 탔지만 느낀 게요. 와, 진짜 등받이가 엄청 서 있네요. 여러분, 이거는 반성하게 되는 차? 거의 이렇게 뒷좌석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유를 주지 않는 차. 딱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차. 시트에 딱 기대니까 이제 머리가 스쳐지려고 그래요. 살짝. 근데 진짜로 그 뒷좌석에는 이런 이제 기능 같은 게 많이 없잖아요. 예. 거의 이제 수납함? 컵홀더는 이렇게 수갑으로 해서 나오고요. 뒷좌석은 정말 이제 편의성을 거의 안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탈 거 아니니까. 아, 그렇죠. 이쪽 부분 같은데 이런 데서 앞에서 다 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뒤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열고 닫고. 열고 닫고요? 네. 이쪽에 이제 12V 이런 거 꽂는 데 있고. 하지만 여기 보고 실망하다 저 앞에 전체 디자인을 보면은 아, 그래도 이건 이쁘지. 벤츠다. 그치. 그리고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리뷰했던 그 차주분 같은 경우도 그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시승기를 찍고 몇 개월 안 돼서 또 팔았대요. 아, 팔았대요? 너무 불편하대. 에? 역시. 그러니까 못 타고 다니겠대. 그러니까 그거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 회원님 중에도 제 영상 보고 AMG GT43을 사셨는데 그분도 얼마 안 돼서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허리 아파서 못 타고 불편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우리만의 얘기인지 아니면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시승을 통해서 진짜로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MG GT43을 타고 있는데 역시 가솔린이라 확실히 조용하긴 하고요. 이게 지금 배기음은 꺼져 있는 상태. 아직은 지금 초반이라 지금 뭐 이렇게 승차감 이런 걸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때? 전에 거랑 좀 비교하면? 근데 꽤 편한데요? 그치? 왜 편하지? 지금 그냥 일반 모드 놓고 나면 타고 날만 하지? 네, 옛날에 그 GT43이랑 다른데요? 역시 이 차가 이제 63 AMG는 아니라서요 밟았을 때 막 괴물처럼 튀어나가는 차는 아니에요 사실. 평상시 타고 다니거나 이게 제로백이 4.9초짜리 차라서 그러니까 스포츠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좀 빠른 세단? 파나메라랑 비교하면 어때요? 솔직히 얘기할게 파나메라를 안 타봤어. 차주님 그러면은 네. 한 달에 기름값 얼마 써요? 일주일에 한 10만원 정도 써요. 그럼 많이 안 타세요? 네,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한 달에 10만원 정도면은 거의 그냥 일주일에 10만원. 아 일주일에 10만원? 네. 한 달에 10만원인 줄 알았네. 그럼 고급유만 넣어야 되고요 그죠? 네 일단 저는 고급유만 넣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이시잖아요. 네네. 보험료 얼마 정도 나와요? 보험료가 제가 2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200 정도요? 네, 네. 그럼 이거 준 PD가 산다고 하면 500 넘어가겠네요? 제가 이 차를 안 사줘요. 그래도 항상 너랑 비교를 해야 사람들이 좀 뭔가 기준을 알 거 아니야. 아 맞죠. 그치? 네. 자 이제 배기음을 켜서 약 200m 정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진짜 63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정말 좀 패션카에 가까운 차다. 요게 좀 맞을 것 같아요. 패션카에 가깝다. 외관이나 이런 건 완전 스포츠카지만 성능은 이제 63 AMG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막 그런 반응은 아니고요. 그 가변 배기를 켜도 막 그렇게 우왕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스포츠카의 외형을 가진 적당히 빠른 세단이다. 저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의 감도를 한번 느껴볼게요. 자, 방지턱들을 넣으면서 자 여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잠깐만.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티볼리 타다 날아다니는 곳 있잖아요. 거기 지금 지나갈 거거든요. 우리 티볼리 탈 때 거의 어땠냐? 너 아직 군대를 안 가봤겠지만 거의 60 트럭 타는 느낌? 60 트럭 타보셨죠? 저 노익입니다. 야, 너무 반갑다. 선배님 해. 야, 선배님. 에어 서스펜션 넣으면은 괜찮은데? 여러분. 방지턱 넘을 때 S클래스만큼은 아닌데 약간 G80 느낌? 그냥 표현 딱 잘했어. 네. 그냥 G80 수준? 진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AMG GT는 물건입니다. 자 다시 방지턱 빠르게 탕탕탕. 허리 안 아프지? 네 전혀.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출퇴근용 가능. 여러분 일단은 제가 장점 좀 추가할게요. 에어 서스펜션 옵션을 넣으면 뭐 다른 옵션들은 모르겠어요. 좀 솔직히 꾸미기 옵션들이라서 에어 서스펜션을 넣으면 확실히 허리가 안 아프고 요철이나 방지턱 이런 데 넘을 때 S클래스만큼은 아닌데요. S클래스는 너무 낭창낭창돼요. 너무 낭창낭창. 그래서 살짝 멀미를 유발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차는 딱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요 옵션 넣으면 이 차 진짜 탈만합니다. 일단 이 차 잘 산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허리가 안 아파요. 안 아프지? 네,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촬영 때문에가 아니고 진짜 안 아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S 같은 극강의 편안함은 아니에요. 빨리 10만 명이 갈 수 있게 구독하고 좋아요도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그치, 조피디? 네. 빨리 우리 10만 명 가야지. 10만 가야죠. 너 좀 자주 나와서 인기스타 좀 되자. 아, 저 지금 인기 많아요. 아, 너 인기 많아? 네. 너만 하는 것 같은데?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